엑소호스트입니다. 현지 시각은 4월 6일 저녁 7시 49분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전 세계의 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케르멘대기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 얼마 전 6.5 났었죠. 인도네시아 4번 연속 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싱가포르 사랑가니에서 5.4. 계속해서 지금 남태평양 쪽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니 이 케르멘대기 지스본하고 여기 케르멘대기 나고 있는데 이 지스본하고 케르멘대기에서는 그 이미 저기 그 8.1, 7.4, 7.3의 강진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계속해가지고 지금 뉴질랜드에서 남태평양 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속.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시 남미 쪽 계속 브레고리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4.2 굉장히 매우 안 좋은 4.2 강진입니다.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그 마우나로아하고 마우나케아, 그 킬라우에어 산 근처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특히 마우나로아에서 100번 이상 지진이 났었죠. 굉장히 안 좋은 미국이 굉장히 어저께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4.0 강진 계속 나면서 캘리포니아 영상 뜬거 보셨죠? 그 저기 그 로스 LA 쪽의 분들이 사시는 분들하고 캘리포니아 쪽그 LA 쪽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어제 그 LA 쪽그 주민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굉장히 최근에 그 저기 어디죠? 거기 옐로스톤 화산도 지금 굉장히 거기서 옐로스톤에서 아예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에 네 와이오밍, 몬타나, 아이다호 계속 지진 지진 나고 화산과 지진은 같이 가기 때문에 화산 근처에서 지진 나는 건안 좋은 겁니다. 산샤댐도 마찬가지. 중국의 산샤댐 근처에서 지진 나고 있죠. 그래서 산샤댐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산샤댐 근처에 계속 홍수 나고 최근에 봄인데도 불구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도 4.6 강진인데요. 그또 진원의 깊이가 10km 되게 낮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여기는 저그 보스니아 헤르초코비나 여기가 그 원래 예전에 그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 젊으신 분들은 저 20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예전에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거기가 9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기하고 그다음에 몬테네그로 그리고 그 세르비아, 그다음에 코소보 공화국 이렇게 7개의 국가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그게 페트리냐에서 6.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로아티아의 페트리냐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사망자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제 기억하는 게 오스트리아 남부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세르비아하고 슬로베니아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지진도 지금 크로아티아하고 이 발칸반도 쪽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 와, 이 케르메덱 뉴질랜드에서 5.3. 그만. 아까 지금 5.3이 한번 있었죠. 여기서 바로 또 얼마 뒤에 5.3이 지금 세 번에 뉴질랜드 세번다 5.3.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와이 2.6 안타까워. 여기도 안 좋은 시그널이죠. 하와이 이거. 오클라호마. 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도요. 계속해서 인위적인 지진이 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샌 안드레스 단층에 의한 캘리포니아에서 어저께 계속 지진 나면서 또 오클라호마나 그 저기 캔사스, 멕시코, 뉴멕시코 다음에 그저 계속해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야. 그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지진, 셰일가스하고 석유 채굴을 하면서 그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4.6.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IT 4.6. 여기도 IT도 대지진 기억하시죠?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래스카 2.5. 칠레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고요. 여기도 아르헨티나 4.6. 계속해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래스카 계속 나죠? 여기는 북마리아나, 여기는 일본이 위험해지는 곳입니다.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쪽이죠. 사이판에서 그 동남 동쪽 60,
69km 지점 4.1 강진. 일본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강진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예요. 안타깝습니다. 멕시코 3.0. 사우샌드위치. 아, 여기 또 나네. 5.2. 캘리포니아 3.8. 알래스카 세번 연달아 났죠? 3.0. 계속 알래스카가 좀 위험합니다. 알래스카 여기 또, 네번 였네요. 연달아서. 캘리포니아 2.7. 알래스카 또 나죠? 부탄. 여기 부탄 같은 거 말씀드렸죠? 부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2 부탄 지진도 중요하지만 근처에 그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 그 다음에 네팔이 있습니다. 네팔에 카트만두에서 그때 그 엄청난 8,000명 이상의 사망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러시아, 깜짝깜짝 4.8. 칠레. 예, 이 지진, 이 4.0,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를 지금 미국 쪽 지식학자들은 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저도 이그 영상도 봤고요, 저도요. 미국 쪽그 캘리포니아 저기 그 로스 LA 영상 봤습니다, 저도. 안 좋은, 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 4.7, 이것도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캘리포니아 3.0 하나. 하여튼. 결론 얘기하면 현 시점에서 지금 그이 4월 6일 그 4월 6일 현재 그 저녁 7시 그 56분 현 시점에서 지금 뉴질랜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미국과 뉴질랜드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캘리포니아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샌안드레아스 계측이 있잖아요. 칠레나 아르헨티나든 남미든 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마리아나에서 지진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강진이 곧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아직 깜짝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강진이 곧 발생을 할, 내일 오늘 저녁이나 오늘 내일 새벽이나 내일 중에 일본의 또한 번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괌에 더 지진이 났죠? 네바다 이게 다그 미국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알래스카에서 계속 지진이 났는데요. 이게 굉장히 알래스카 작년에도 굉장히 큰 지진이 많았었죠. 이런 지진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 사우샌드위치도 계속 나고 있고요. 여기 유타 같은데, 미국 유타, 결국 이게 미국 남부 유타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센트럴 밸리면 이게, 솔트레이크 시티 쪽인 것 같습니다. 센트럴 밸리면은, 안타까운, 미국의 유타에서도 계속 최근에 지진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 오클라호마라든지 그 뉴멕시코, 캔사스, 텍사스 다 이쪽에서 지금 올라 미국 지금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 지진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체로 지금 확산되고 하루에 세 번씩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어디죠? 그 대만도 계속해서 지금 원래는 대만이 헝춘, 파렌, 이란 세 군데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구이산, 다투나산 다섯 개만 조심했으면 됐는데 이게 지금 랴오리하고 짜이하고 까오쇼이 여섯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지진 활동, 그 브레고리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더욱 위험해진 상황이다.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